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오늘은 봄이 와버렸네요. 이렇게 보시면 벚꽃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벚꽃이 핀 기념으로 닭볶음탕을 먹었어요. 스시 맛있죠. 은행골은 역시 가성비 짱인 것 같아요. 아, 스시 보니까 일본 가고 싶다. 니혼 이키타이나. 아, 이키타이. 이거 보쌈 정식인데, 아우 여기도 맛있었어요. 맛있겠네. 계란후라이가 안 나왔네. 그리고 색다른 또 돈가스 장인을 찾아냈습니다. 아, 여기 진짜 엄마가 해준 일본식 돈가스 맛이었어요. 그리고 유행하는 또 냉삼을 먹으러 왔는데 청담동 어딘가에요. 역시 비싼 냉삼이라 맛있었어요. 아, 여기도 맛있었어요. 여기가 마녀김밥이었나? 제가 떡볶이를 즐겨 먹지 않는데, 아, 여기 떡볶이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돈가스 카레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도 맛있었어. 안녕. 안녕. 진짜 귀엽죠? 유모차 탄 애가 애기고 뒤에가 아빠인 것 같아요. 엄마인가? 그리고 이제 또 덮밥을 먹으러 왔어요. 여기도 맛있었지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님 주주총회가 쉰다. 네, 또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 모았는데 주주총회 참석장이 왔더라고요. 여기도 맛있었어요. 아, 물고기 맛있겠네. 맛있겠다. 스시 먹고 싶다. 아, 여기는 노량진인데, 야,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23,000원밖에 안 나왔어요. 아, 노량진 클래스 역시 최고. 이번 주는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안녕. 귀여워. 귀여워. 겁먹었어. 얘 진짜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여기 육개장 맛있어요. 육장 맨날 줄 서서 먹더라고요. 오늘은 끓어서 나오네. 어랑 맛있죠. 논현동 가시면 꼭 먹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밥도둑이에요. 짜잔. 드디어 비어드 파파를 한국 땅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일본 갈 때마다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기분 좋아지는 맛. 얘도 그렇고 이 서울역 뒤에 굉장히 유명한 닭볶음탕 집으로 왔는데, 아, 여기도 막 줄 서서 2시간 줄 섰어. 거기였어? 성류세 바깥에?
이 아파트가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여기로 들어갔냐? 70년대에 지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그리고 또 고기를 굽고 있네요. 진짜 잘 먹고 다니긴 하네. 어우, 맛있겠다. 오겹살인 것 같습니다. 네. 집 근처 오겹살 집 같은데. 얘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무신사에서 뭔가 이벤트를 하는 것 같아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젠 스포츠 또 빅 백팩이 있길래 한번 매줘보았죠. 네, 뭐 저런 거 뭐 인증사진 찍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한방 찍어놨습니다. 네. 어렸을 때 많이 맸는데 말이죠. 다시 유행하나 봐요. 그리고 이기육이네요. 이기육이. 그리고 오랜만에 쉬는 날에 혼자 귀멸의 칼날을 보러 왔습니다. 아주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여긴 또 칼국수집을 또 기가 막힌 데를 찾아냈는데 아 이거 여기 안에 만두가 기가 막혔어요. 아우 아우 그리고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여기 아우 미쳤어요. 여기는 감자탕집인데 누룽지 가마솥밥을 같이 줘요. 그래서 미쳤어요. 여기 아 진짜 맛있어. 그리고 또 우리 동네 불백집 와서 또 불백을 조졌습니다. 이날따라 굉장히 맛있게 양념이 잘 됐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 또 굉장해요. 그레이스 국밥 공덕에 있는 건데 아 이런 실력자를 찾아냈다는 게 대단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 이 치즈버거도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도 아직 덜 유명해진 것 같아요. 아, 살려줘. 살려줘. 피곤해. 피곤해. 최근에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을 했어요. 아, 진짜 미칠 뻔했습니다.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영양 보충을 해야죠. 규동으로 또 갔습니다. 그리고 규동을 먹고 이제 더 현대 서울 여의도에 굉장히 네, 큰 백화점이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번개장터가 리미티드 신발들 전시해놓는 걸로 유명해서 한번 구경 가봤습니다. 봐보세요. 오프화이트 어? 거기다가 디올 미친거죠. 아 진짜 비싸던데. 예, 아 너무 갖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더 현대서울 이게 평일이어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언제 한번 쉴 때 날 잡아서 한번 더 현대서울을 속속들이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많이 못 봤는데 뭐 이런 건데 뭐 거기 정원을 가봤어야 했는데 못 갔어요. 예, 그리고 그냥 지하에서 얼른 밥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날씨 좋네. 날씨 좋아. 날씨가 좋아서 드디어 쉬는 날에 혼밥을 하러 나왔어요. 아, 네, 여기 그냥 가볍게 보이는데 안 가본 데 들어가 봤는데 아, 굉장히 맛있었어요. 예. 좀 여름에 입맛이 나는 맛이었어요. 날씨 좋아. 아, 진짜 너무 못 쉬어가지고 피곤한 예, 한 주였습니다. 저 솔로 앨범 한 곡 녹음이 다 끝났고요. 곧 빨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안녕.